행정안전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구 소멸 위험성은 시군 단위로 평균을 내는데요. 어촌과 섬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데도 주변 조선소 등 도심과 함께 평가를 받다 보니 위험 지수가 낮아져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제 최남단에 위치한 남부면 쌍금마을입니다. 멸치로 유명했던 이 마을은 30년 전 멸치잡이 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활기를 잃었습니다. 전체 주민 30여 명 가운데 중학생 1명과 50대 5명을 제외하면 모두 60이 넘습니다. 젊은 애들은 아예 없다시피 하는 거죠. 여기 있어봐야 먹고 살 게 없으니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제시 남부면의 소멸 위험 지수는 0.19입니다. 인구 유입이 없으면 30년 안에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 사람이 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거제시 전체 평균 소멸 위험 지수는 1.51.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아주동과 장평동 등 조선업 노동자가 많은 지역에 인구 소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식 씨는 3년 전 30년 넘게 떠나 있던 고향인 통영의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섬 주민은 모두 15명으로 50대 1명을 빼면 모두가 70이 넘습니다. 제가 제일 젊거든요. 58. 나머지는 지금 다 80, 9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우리 수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 혼자 살지 않을까. 통영시의 서민, 사량면과 욕지면, 한산면도 마찬가지. 소멸 위험 지수 0.2 미만의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통영시 명정동과 북신동, 중앙동의 인구 감소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통영시는 인구 감소 지역의 한 단계 아래인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통영시 광도면 등 세 곳의 소멸 위험성이 낮아 통영시의 평균 소멸 위험 지수가 0.63으로 주의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정부로부터 한 해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지만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많아야 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촌사회, 특히 섬과 어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유지하면서 지켜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읍과 면 단위의 소멸 고위험 지역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연구 영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